자, 부동산 시장 동향. 예, 규제력 꺾인 영끌. 아파트 매입 40대가 다시 1위. 그동안 한동안 30대가 계속 1등을 달려왔거든요. 예, 그런데, 자, 매입자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 매매 신고된 전국 아파트의 40대 거래 비중은 26.9%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예, 40대 거래 비중이 30대보다 높아진 것은 올해 3월 이후 처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과거에 보면 우리가 최근에 2017년 이후부터 주택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주택을 매입하는 연령층 자체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30대가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30대보다 40대가 더 많아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변화는 정부의 대출 압박에 그렇죠, 따른 그렇죠. 것으로 분석이 된다. 예, 아무래도 30대 분들이 모아놓은 자금이 40대에 비해서는 적으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9월 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면서 이제 대출 한도가 많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40대에 비해서 대출 의존도가 높은 30대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상황이 많이 바뀐 것으로 지금 풀이가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3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도 이제 금리에 민감하게 움직이거든요. 예, 그러면 아마 지금은 여러분들 기준금리가 조금씩 좀 떨어지고 있죠. 예,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차주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보다 가장 중요한 게 시중금리예요. 시중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의 여러분들 보면 기준금리는 0.25% 떨어졌어도 지금 여러분들 받는 주담대금리 대로 올라갔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가상금리를 지금 상당히 좀 그렇죠.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우대금리는 혜택은 줄이고요. 예, 그러니까 시장금리가 올라가니까 차주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상당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찌됐든 금리 시장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는 상당히 호재입니다. 그다음에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하급지의 거래량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장금리가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기준금리 더한 차례 다운시켜도. 근데 내년 한 2, 4분기 정도는 아마 기준금리 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 금리가 많이 좀 인하가 될 겁니다.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하급지의 거래량이 좀 늘어난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뭐 이런 하급지 쪽에 뭐 내집 마련이라든가 아니면 투자 목적이라든가 이렇게 접근을 하실 거면 내년 한 2, 4분기 이후로 좀 잡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재건축 시장에 다시 부는 초고층바람. 초고층바람 그렇죠. 네, 압구정 여의도 그렇긴 한데 다 좋은 지역이죠. 압구정 그렇죠. 여의도 70층 높이 재건축 은행도 검토 활발. 얼어 죽어도 신축, 그렇죠. 또 신축 부족 등 맞물려 미래 가치 기대감 작용. 그다음에 50층 이상 재건축 시 건축 기재 까다롭고 근데 공사비는 오른다.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제 강남 3구라던가 지금 입지적 목동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초고층으로 지금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초고층 건물을 지으려는 이유가 아파트의 가치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초고층 건물을 하게 되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어떤 지역을 재개발 재건축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단지 내 주거 희석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단지 내 주거 희석성은 어떤 거냐면 아파트의 건폐율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요. 단지 내 공개 용지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지 내 쾌적성이 상당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초고층으로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건물의 건폐율이 작아지면서 우리가 공개 용지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초고층 건물을 많이 올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초고층 건물을 올릴 수 있는 지역은 여러분 제한적입니다. 뭐냐? 초고층 건물을 올리게 되면 공사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공사비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면 일반 분양가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어서 일반 분양가를 높여들어도 수요자가 들어오는 지역도 투자자가 들어오는 지역은 초고층 건물로 가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선호도가 떨어진 지역은 절대 초고층 건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삽생 안 맞으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지금 압구정 여의도 이런 지역들은 초고층 건물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이제 그렇죠. 들어올 거고요. 그러니까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거냐면 상대적으로 입지적인 선호도가 좋은 지역들의 스카이라인은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근데 선호도가 낮은 지역들은 초고층 건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스카이라인이 그대로 오나 조금 이제 멈춰 서 있겠죠.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아파트 충수를 지난해 35층 룰을 폐지하면서 지금 이제 정비사업지를 중심으로 해서 초고층으로 가는 단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노량진, 압구정, 잠실 이런 데는 뭐 선호도가 좀 어느 정도 있는 지역이죠. 그렇죠. 네. 충분히 어느 정도 있는 지역이 높은 지역이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뭐 압구정동도 뭐 추진층수 뭐 70층. 예. 70층. 그다음에 성수전략. 지금 4구역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조합원들 벌써 찬반 투표 지금 네. 통과했죠. 예. 그다음에 여의도 10원 65층. 한강매성 59층. 노량진 뉴타운도 45층.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공사비가 많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공사비가 동일 가구수라고 가정할 때 일반 아파트보다 5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는 공사비가 35에서 40%가량 더 투입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가 올라가더라도
투자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은 초고층 건물로 가는 거고요. 예. 예, 그렇지 못한 지역은 예, 초고층 건물로 가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렇죠. 즉 주거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서 앞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네. 뭐 한강변 라인은 어떻게 보면 스카이라인이 상당히 좀 다채롭게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초고층으로 올리게 되면 그러면 뭐 어떤 분들은 용적률 많이 주는지 아세요? 네. 용적률 똑같습니다. 똑같은 가구수 들어가요. 용적률 똑같은 건 똑같은데 올리게 되면 건폐율이 작아지고 공개용지가 많아지는 그러니까 단지 내 주거 경쟁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불붙은 재개발 재건축. 최근에 보면 이제 조합원 입주권이 지금 많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분양권은 3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7%가량 증가를 했다. 지금 올 상반기만 해도 월 평균 20건에 미치지 못했던 서울 분양권 거래가 지금 크게 증가한 이유는요. 자, 올 8월부터 인기단지에 대한 전매 제한이 풀린 영향도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청약 경쟁률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공사비 상승에 따른 일반 분양가도 계속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입지 괜찮은 지역에 차라리 네. 지금 프리미엄 주고 사는 게 이익이다. 그렇죠. 네. 네, 라는 심리가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줄었지만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해서 신축 아파트 등 추후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된 단지들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여러분들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좀 상당히 좀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축 아파트가 많이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지금 가격이 많이 안 올랐던 네. 입지가 좋은 지역에 재건축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지금 신고가 찍고 있죠. 예, 그래서 그렇게 지금 시장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에 따르면 서울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와 400대 1입니다. 예, 2018년 이후 역대 최고 경쟁률. 예. 자, 아이고, 그러니까 서울에 점점 네. 근데 신축이 희소해지는 거예요. 공사비도 그렇죠. 비싸고 네. 그다음에 할 때는 많이 없고요. 없고 땅은 예.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 참 내 집 마련 무주택자분들 정말 내 집 마련하기 요즘 힘들죠. 예.